지금은 얼마나 직업이 다양하고. 근데 신구 선생님이 그 소위 말하는 경기 고등학교 예. 그때는 뭐 한 0.5% 대한민국서 그렇게 가는 학교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이제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신구 선생님 배우한다 그랬을 때 내가 볼 때는 그 학교 출신들이 속으로 은근히 좀 뭐 그럼 좋은 대가 대학 학교 나와갖고 제외 배우해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그 시절에는. 근데 지금은. 선생님 공연하시면 이제 뭐 동창들이 오시면 엄청 좋아요. 최고로 부러워. 그렇지 부러워. 그럼요. 재벌도 소용없고 장관도 소용없어. 이연세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선생님 유일하세요. 네. 그래서 난 그거는 지금도 자랑스러워. 연극을 옳게 내가 수용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우를 선택하고 한 10여 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을 했죠. 그런데도 내가 좋고 아,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동아줄처럼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죠. 그렇지. 세상에 겪지 못할 일은 없다. 이게 어떤 의미죠? 뭘 많이 겪었어요. 살면서 거의 파산을 했었고 뭐 엄청나게 제가 빚도 갚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. 그러나 나는 그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많이 성장했고 많이 사람이 됐고 난 젊었을 땐 굉장히 싫고 좋은 게 너무 분명해서 남을 많이 다치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겪으면서 완전히 둥글둥글해졌고 모서리가 다 닳아져서 이제는 이렇게 이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그런 거? 근데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그 세월이 지나서 생각하면 그것도 다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더라는 거지. 겪게 되면 겪는 수밖에 없고 그걸 잘 겪으라는 거지. 이번에는 우리 박정수 선배님. 정수야. 정수야 애썼다. 사느라고. 내가 이렇게 그야말로 내 생을 마지막에 들어서 지나간 것을 생각할 때 아 그래 너 참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지 너 애썼다 정말 그래 정수 너 애썼어 하고 내 머리를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난 우리 딸한테 나 죽으면 비석에다가 일만 하다 죽은 여자 이렇게 써라 내가 놀아본 적이 없어 야. 야 그래도 이렇게 진짜 일만 하다 갔다 뭐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진짜 그럼 고맙죠 이 나이에 진짜 그만큼 당당하니까 나는 공연하자 하면 너무 고마워 뭐 버나드 쇼인가 그분이 실제로 그러는 거 뭐 우물쭈물한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그래 맞아 진짜요? 마감한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이럴 줄 알았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멋있는데요 애썼다 나? 네 맏형이자 맏오빠 인생 좀 손해본 듯 사는 것도 괜찮아. 자, 하루 이틀 장사할 것도 아닌 거고 좀 손해본 듯 하는 게 더 오래간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남한테 다 양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1등이 되려고 아웅바동 하지 말 필요는 없다 이거야. 2등, 3등도 괜찮다는 얘기야. 뭐 함께 더 먹다고 싸울 필요 없다 이거야. 줘라 이거야. 그러면 적이 없어진다고. 그렇죠. 적이 없으면 삶의 평화가 온다 이거야.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이해 때문에 싸운 데서 불행이 오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야. 이게 욕심이라는 게 진짜 저는 다른 쪽으로 욕심이 없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. 전 공부를 별로 못해서. 욕심이 없어가지고. 사실 아니, 그건 욕심을 내야지 이 사람아. 욕심을 내야지 이 사람아. 다른 재주가 있었잖아. 그러니까. 근데 그때는 중고등학교 때 쓸모가 없었거든요. 노래 잘 맞히고 TV 많이 본 게 저는 쓸모가 없었는데. 그때는.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얼추 뭐 믿는 구석이 좀 있었을 거예요. 어렸을 때부터. 이렇게 잘생긴 거고 네. 자기 재능하고. 그럼. 이건 별개지. 재능은 전혀 몰랐거든요. 그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재돼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. 그렇지. 내재돼 있는.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얘 재능이 뭐고 앞으로 얘가 뭘 원하는지 빨리 캐치해서 그쪽으로 발전시켜주는.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럼 그게 웬만해서는 부모들이 그 잘 못하거든. 그렇지. 나도 그렇고. 무조건만 공부만 다 시키는 게 아니야. 옛날이라고 달라진 게. 야, 옛날에 아까 지금 직업이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공부 그거 할 사람이 따로 있어. 그럼 할 사람이 따로 있어. 그럼 맞아. 저는 공부는 아니었다 이거네. 그 사람들은 공부.